요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재민요술 가사역 1500년대고요. 작이주법이라고도 합니다. 네, 원문입니다. 번역문입니다. 조리법입니다. 1. 물을 3, 4차례 끓어 오르도록 끓인다. 2. 물이 식으면 누룩을 담근다. 3. 물량이나 술및밥 넣는 시기는 대략 1식 이전에 담근다. 살펴보아 양을 더하거나 줄이는 데 주의한다. 10월 뽕잎이 떨어질 때 담근 것은 술맛과 냄새가 춘주와 아주 비슷하다. 8, 9월 중에 담그면 수맥이 안정되지 않아 누룩을 적절하게 섞기 어렵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